우리 저 토깽이 같은 딸내미 내가 직접 봤으니까 네. 일단은 요게 12시간 넘은 사주고 이게 12시 전 사주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 5분 텀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한다니까 실제 여자 몸에서 엄마 몸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거든 근데 나와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늦게 딱 시간을 보면 12시 이전에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한 10분 텀은 있는다고. 옛날은 더 그렇고 병원은 그래도 짧아지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시를 한번 싹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런. 재앙절개를 한다면 가만있어 봐. 그 큰애가 아유 나 그때 기억으로는 큰애가 더 어려 보였나? 네. 작은 애 한번 봐봐. 작은 애요? 응. 이모. 임자. 그리고 을묘. 을묘. 그리고 임오. 임오. 네. 작은 애가 무관이었구나. 아, 작은 애가 인상이 좀 나는 좋아 보이더라고. 작은 애요? 여러분 이게 인상 좋은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천간에 인성이 이렇게 쫙 뜨잖아. 인상 좋아 보여. 연월에 인성이 많잖아요. 호감 형들이라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인성이라는 거는 상대방이라는 거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은 관성이야. 그러면 그 관성하고 나하고 연결하는 게 인성이죠. 그렇죠? 그 사주의 인성은 인복이라고도 하잖아. 엄마라고도 하고. 그 인성 많으면 그 인기 많은 거요. 무인성은 인성 안 좋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인성은 느낌이 어떠냐면 착해 보여. 순해 보여. 뭔 얘기인지 알겠죠? 순박해 보여. 무인성들은. 근데 인성이 있는 데는 좀 틀리다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니까 인성들이 그러고 여자들이 천간의 인성 딱이면 공주님이야 그냥 여자 팔자에 천간의 인성 일간 말고 천간의 인성이 있다 그럼 뭐야 관성의 식상이 인성이잖아 이해 안 되나? 나, 관성, 인성 이렇게 된다고 식상, 재성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관성이 나 입장 여자가 여자다 하면 이 관성은 남자일 수 있잖아 그 요 인성은 뭐냐면 남자 이 관성 입장에서 요거는 식상이라고 식상이라는 게 뭐야 남자가 나가 인성이 많으면 남자들의 식상이 많다는 얘기야. 남자들의 식상이 뭐예요? 있으면 식상 뭐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해줘 이런 거잖아. 그런 게 많은 사람이라고.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꼬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여자잖아. 그러면 나 입장에서 그 재성을 연결하는 게 식상이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이게 식상, 재성, 이게 여자단 말이야. 그럼 요건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성분이야. 이게 돼? 말 거는 성분이잖아. 뭐 이렇게 잘해주는 성분이잖아. 그거라고. 이걸 그냥 단순하게 재성, 돈이잖아. 이게 나잖아. 그럼 식상이 뭐예요? 돈을 버는 행위야. 재성이 있으면 식상은 일. 일러니까 돈 버는 거잖아. 이걸 애정으로 보면 재성을 여자, 남자, 식상 뭐. 꼬셔야 여자를 얻을 거 아니야. 잘해야 여자를 얻을 거 아니야. 그런 식상이라고, 요게. 그러면 요게 변하면 이게 나면 이게 관성이고 인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 있어봐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 그거 이렇게 여자 입장에서 이게 다 정인이잖아요. 아까워 보인다니까. 근데 무관인데, 그래도 그렇고. 저는 무관에 인성 구했었는데, 이게 남자. 그렇게 보여.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첫 인상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 보니까 아주 이게 정인이 있으니까 이게 관성이 있어 보인다니까. 차분하고 아주 이래 보이는 거야. 보이기는. 그 보여서 대화를 나눠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무관이다 아니다가 인상이 그래요. 인상이 그렇더라니까. 여기는 오히려 어려 보이던데 여기는. 야, 이거 같아 보이는데? 응? 여기는 좀 튀는 맛이 있는데? 응? 육정인이잖아. 요, 상관격에 이게 정인이 있으면 뭔가 인상이 그냥 맹한 인상이 아니야. 뭔가 애교도 있고 막 친절하고 막 이런 인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어려 보였거든 그때. 어때? 아니 난 그때 한 번만 봤으니까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야. 몰라? 환장 어렵다 진짜. 저가 자세히 봤어요. 그냥 관심 있어서. 어려 보였잖아. 네. 정생. 맞아요. 둘이 같이 가면은 항상 대보고 동생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느꼈다니까. 여기는 좀 애교스러운데, 여기는. 응? 상관격이 이렇게 있으면. 응? 그래서 저도 막 들여다보는데요. 갑진지 개문지.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하긴 뭐 한 10년 걸려. 그래야 말까 말까 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든, 자, 경진생이면 2000년생이네. 네. 2000년생이면 몇 살이요? 0, 1, 2, 3, 4. 바뀐 나이로 24. 그러니까, 만 나이로 24시네. 전공은 뭐야? 일본 오빠, 저기하고 지금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일본어학과? 네네. 어학 쪽으로 나왔어? 네네. 아니, 특징을 얘기해야 이걸 알 거 아니야. 본인, 본인이 봤을 때. 지금, 법무사 사무실 쪽으로 취업을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법무사? 그거가 잘 맞는다고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경험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더 이제 재미가 있고 그러면 뭐 사무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안 그런지는 아예
한번 해본다고. 그러고 자, 이 위의 사주는 일단은 오화월이 다음에 상관이에요. 관목 입장에서 상관이라고. 상관격이단 말이야. 상관격에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선생님이야. 이걸로 해야 된다고, 이거. 말로, 뭔가 상담해주고 선생님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상관패인은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아, 말이. 거기에다가 이게 욕정인이는 더 그래. 심해. 그리고 잘 삐지고. 막, 이 감정 기복이, 왜 욕정인들은, 6살짜리 어린애 같은 그 마음 있잖아요. 아주 똑똑한 어린애 있지. 막 제주도 잘 피우고 하면서 막 울고 막 자기 말 안 되면 막 떼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기질이 있는 거야. 이 기질은. 맞아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내가? 네. 한 장군. 그래. 네. 그러면은 지금 얘하고 얘는 안 맞는데 성격이 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우리 큰 애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해요. 그렇지. 예. 그 왜 그러냐면 여긴 무관이고 여긴 관인 소통이 되니까 그래. 그리고 큰 애니까 이런 패턴은 관인 소통이 되면서 이제 상관패인이니까 남을 가리키는 패턴이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니잖아. 그럼 동생이 동생한테 너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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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면 말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말 안 듣거든. 그럼 삐져. 네, 그렇죠. 자존심 상하니까 말 잘 안 하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거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나 작은 애는 무지성까지 같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집에서 문제하거든요. 놀고 먹으려고 오지? 아니, 이게 도식도 되잖아, 이게. 인성이 많은데 도식이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머리 써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돼. 머리 쓰는 프리랜서. 공부도 별 취미가 없어서는. 아니, 그러니까 공부는 어릴 때는, 인성혼잡들이 어릴 때 공부 잘 안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인성혼잡들은 나이가 먹으면 공부를 해요. 근데 어릴 때는 공부 안 하는 게 견적이 안 나와서 그래. 저번에 설명해 줬잖아. 내가 도서관에 있는 거야. 책이 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야. 저 읽고 싶지가 않지. 그런 개념이요. 근데 복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식신이니까 이렇게 식신. 이게 자. 식신격의 편인은 도식이에요. 이건 편인격의 식신이 있는 거니까 놀고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머리 써서 뭐 하려고 한다니까 나중에. 여기는 전공이 뭐야? 얘는 이제 미용 쪽으로 해서 지금 자격증 하고 이런 거 다 해놔가지고 얘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일 아트 쪽으로. 네일 아트? 재성도 없잖아. 그냥 글자 따라간 건데. 이런 거. 이거 꾸미는 거. 이런 거. 그거 오래 못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격증 따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관들은 있잖아. 내가 싫은데 남이 그거 너 해야 된다 한다고 해서 그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 굉장히. 그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뭘 아까 식신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무관들은 더 심해, 그게. 내가 좋으면 한없이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안 해. 근데 내가 싫다. 이걸로 싫은데 돈을 벌어야 된다. 그거 오래 못 해. 반드시 그래. 그거.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지. 자기 마음이 내켜야 되는 패턴이 되는 거야. 엄청 억지로 뭘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은 뭐 한번 경험을 해본다고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공이 뭐라고? 미용 네일 아트. 그러니까 미용 네일 아트는 그 직업성으로만 보면 무관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겠죠. 그잖아. 남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기술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죠? 그런 패턴으로 이게 꾸미는 거. 그런 건데. 근데 얘는 손님 줄은 있는 애야. 근데 끝까지 못 가는 거. 지구력이 약한 거.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고 싶다고. 사람 안 보고 어떻게 놀이를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사람을 안 보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이런데, 유튜브 이런 거 한번 활용해보라고, 네가 한 작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블로그로 활용해보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근데 자기가 좀 모으고 있긴 하거든요. 아니, 이게 인성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 있으니까. 인성 장사가, 아까 얘기했죠? 인성이라는 건 손님도 된다고 했잖아. 인성이 많으면. 그 나한테. 그러니까 인성이, 연월에 인성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거 인해가지고 뭐 부동산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꼬시는 거야. 인기가 있는 거야. 내가 굳이 막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상관으로 막 재주를 피워가지고, 아, 저 인기 있네. 그 개념이 아니라고.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기가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인상이 좋다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첫인상은 좋아. 이렇게 인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거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은 얘가 도식 성향이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게 또 효과가 있어? 아니면 그냥 신비주의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나 탁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탁 올리면 그것도 유리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봐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특이한 사람이잖아. 외계인이잖아. 야, 얘도 이게 인성이 이렇게 있잖아. 도식이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가야 돼. 이런 철학. 만약에 그냥 놓고 저 스님 사주면 끝내주는 거야. 인성이 있으니까,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국경 없는 이사회에, 그런 데 가가지고, 난민들 봐가지고, 아유, 불쌍하다. 아우, 이거 어떻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 다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런 걸 불러오는 사람들이잖아. 세상에 모든 인정, 이런 것을 끌어 모으는 사람.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인. 맞잖아. 이런 애가 탁 해가지고 기도하면, 이야, 십시일반으로 막 주는 거야. 땡겨오는 거지. 어쨌든 세상의 인성이, 그러니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알릴 거야? 오프라인으로 뭐 사람 상대하면서 알릴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단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일 아트를 한다. 내가 적성이 아니라도 희한하게 눈에 띄인다?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자월에, 이게 천을 기인이잖아요?
틀는 게. 천간에 뭐 어떻게 태양을 본 것도 아니고 다 임수잖아. 이거 다 지식이요, 정보요. 어. 원래 연구 쪽으로 가는 패턴이라든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 공부 시켜야 돼. 절에도 좀. 아니, 근데 이게 억지로 시키면 되는 애가 아니잖아. 유도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나도 자월에 태어났고. 자월이다. 자수는 뭐냐면 깊은 거요. 수가. 원자잖아, 원자. 원자를 연구해야 된다고. 원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 연구해야 되는 거요. 정신. 그리고 자는 시작하는 거거든. 맨 처음이잖아. 씨앗도 되는 거고. 아들 자자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씨앗이야. 그 옛날 이게 여자가 씨앗이 될 수가 없어. 아들이 이게 정자 씨앗이라는 얘기야, 이게. 자수가. 그 남자가 있어야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태초에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글자가 이거. 그래서 아들 자자인 거야, 이게. 토도 없고 불하는 거잖아. 이게 날짜를, 얘를 출생할 때 그 날짜를 그냥 제가 원하는 날짜를 잡아서 난 건데 재앙절개다 보니까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야. 뭔 소리야. 왜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 놀고 먹는 팔자라고. 하나만 잘하면 놀고 먹을 수 있다. 뭐예요, 그게? 아, 원래는 원칙대로 가면 이게 내가 탁 종교해보면 끝나는 거야, 그냥. 진짜요. 그런 사주야. 만약에 뭐 어떤 그런 단체.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 가면 끝나는 건데 얘는 사교성이 없는 애라고. 그러니까 차세대, 우리가 차세대, 여러분이 차세대에 우리 그 인간들이 가장 좋은 적성이 뭔지 알아요? 심리학이야. 요즘 AI 시대죠? AI 시대잖아. AI가 못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AI가 할 수 없는 거. 뭐요? 그렇지. 그런 거. 창의, 뭐, 창의력, 뭐 이런 거. 얘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 애잖아. 얘가. 이거 가진 애잖아요. 그렇게 앞서 나가는 패턴인 거야. 이제 뭐 AI가 우리 인간이 막 대가리 써서 막 계산하거나 뭐 이런 거 다 AI가 다 한다니까 이제. 그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이 머리 쓸 일이 없다고. 뭐 쓸 일이 생겨? 가슴 쓸 일이 생겨, 가슴. 그게 앞으로 세대에 가장 전망되는 직업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이 뭐야? 의사. 의사, 그런 거잖아. 그런 직업이 된다고. 이 명리학이. 이 명리학이 앞으로 의사 같은 직업이 된다고. 여러분.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5년 후 보자고.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에 특화된 얘기죠. 이거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한번 공부 좀 해보라고. 근데 항상 무관은 강압적인 건 안 된다. 살살 꼬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얘 스스로 하다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거든, 분명히.
자, 이건 뭐, 이거는 내가 정말 깊이 파고들어야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야. 이 임수는. 깊이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임수라는 글자는 그냥 공통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뭐냐면 정보라고 했잖아. 얘가 그런 거 하면 돼, 앉아가지고. 그 도식행위 하는 거거든. 인터넷 검색하고, 뭐 하고, 뭐, 인터넷에서 살라고 해, 그냥.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러니까. 또 이제 앉아서 천리 밖을 보는 게 인터넷이잖아. 그죠? 그런 거에 어울리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